신차 장기 렌터카 카베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경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나만의 드림카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 정말 핫한 브랜드가 있죠? 바로 스웨덴의 자동차 브랜드인 볼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볼보라는 브랜드 자체가 팬층이 아주 뚜렷하다는 특징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실제로 볼보 차량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없어서 못한다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차량은 카베이의 직원 중에서 실제로 장기 렌트로 계약하고 XC60을 타고 계시는 분께서 협조해 주셨는데요. 안전성과 디자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볼보의 XC60. 차량의 외관과 내부를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볼 거고요. 실제로 XC60을 타고 있는 직원분께서 정리해주신 XC60의 장점과 단점까지 꼼꼼하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차량 리뷰 시작해볼게요. 출발! 오늘 리뷰해볼 XC60. 외장 컬러는 보시다시피 화이트고요. 디젤 중에서도 상위 등급인 인스크립션이고 가격은 6,870만원입니다. 한껏 물오른 볼보의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뚜렷하게 느껴지는데요. 6,000만원 후반대라는 가격이 솔직히 선뜻 구매를 결정할 수 없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실제로 스웨덴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보다도 2,000만원가량 저렴하게 한국 시장에 출시된 거라고 해요. 8,000만원 후반대의 차량을 6,000만원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마음속에 굳게 쌓여있던 가격 진입 장벽이 확 허물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볼보의 상징인 요 그릴 디자인,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느낌 들면서 볼보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릴 옆쪽으로 보시면 토르의 망치가 연상되는 요 LED 타입의 액티브 헤드램프, 특히 야간에 주행하게 되면 시야 확보가 정말 잘 돼서 운전할 때 너무 편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XC60 측면부를 보시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요 타이어와 휠 부분인데요. 휠 디자인은 블랙 컬러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요. 다이아몬드 커팅 휠 디자인이 볼보 특유의 고급감을 확 살려주고 있고 타이어는 20인치지만 승차감이 매우 부드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볼보라는 브랜드의 특성을 살펴보면 각기 다른 차종들에도 특유의 디자인 포인트를 통일감 있게 구성해서 볼보 특유의 패밀리 룩을 완성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인지 S60 모델과 전체적으로 비슷한 느낌도 있지만 SUV다 보니까 차체가 좀 더 높은 그런 형태고요. 전체적으로 라인이 부드럽게 잘 빠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XC60은 상시 사륜 구동이 되는 차량이지만 사륜 구동 차량 특유의 좀 투박한 그런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유연한 곡선미가 조화를 이루는 볼보 특유의 디자인과 뛰어난 주행 안정성 때문에 날이 갈수록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보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물씬 느껴지는 전면부 디자인도 너무 좋지만 후측면 이렇게 뒷면에서 살짝 비껴서 보는 이 각도가 정말 예쁘다고 느껴지는데요. 고급스럽고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움까지 느껴지는 이 디자인. 테일램프는 독특하면서도 정말 세련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뒤에서 딱 보시면 차체가 위로 갈수록 날렵하게 좁아지는 형태인데요. 가운데에 새겨진 레터링 엠블럼이나 이 배치도 정말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디퓨저 마감도 참 깔끔하고 고급감이 느껴지는 듀얼 머플러가 XC60의 후면부의 균형을 꼭 잡아주는 느낌이네요. 볼보 XC60의 디자인은 특히 한국인인 이정현 디자이너가 디자인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같은 한국인이 디자인한 차량이라고 하니까 왠지 그냥 막 칭찬해주고 싶고 애국심 뿜뿜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트렁크는 차량 아래쪽에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열 수 없는 형태고요. 트렁크는 차량 윗부분에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 트렁크 열리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죠? 트렁크는 눈으로 보기에도 공간감이 진짜 엄청난데요. 오늘도 제가 직접 트렁크에 올라가서 공간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트렁크 공간은 505리터, 거기에 2열을 폴딩하게 되면 최대 1,432리터까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같은 차급에서도 이 정도 공간감이면 뭐 정말 웬만한 짐은 다 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67cm인 제가 옆으로 앉으면 공간이 이만큼, 뒤로 다리를 뻗으면
이 정도? 공간감이 나옵니다. 트렁크가 진짜 넓죠? 패밀리카를 활용하시게 되면 분명 이 차로 아이들이랑 캠핑도 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 캠핑장 가시면 차 트렁크 오픈해서 차박도 많이 하시잖아요. 2열 폴딩 하시면 정말 누울 수도 있는 공간감까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1열 실내 공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1열 내부 공간감이 상당히 여유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운전석 도어 부분 살펴보시면 소재나 마감 처리가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특히 이 가죽 부분이 폭이 넓은 형태로 적용되어 있어서 고급감이 엄청난데요. 여기에 하나 더하면 XC60의 이 스마트키.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고 가운데 볼보 브랜드 로고가 딱 박혀 있어서 진짜 스마트키 하나까지도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시트는 마사지 기능이 포함된 전동 시트인데요. 다른 브랜드에서도 전동 시트가 요즘은 거의 필수로 들어가 있잖아요. 볼보 XC60의 전동 시트는 마사지 감도도 특히 더 뛰어난다고 합니다. 사실 앉기 전에는 디자인이나 소재에서 느껴지는 고급감 때문에 폭 감싸주는 소파 같은 느낌을 기대했었는데 막상 앉아보니까 생각보다 단단한 편이에요. 이게 근데 장거리를 주행해 볼수록 정말 편하다고 하는데요.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리 부분을 탄탄하게 잡아주니까 너무 좋네요. 대시보드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공간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형태로 배치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전석과 조수석의 구분이 뚜렷한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앞좌석에 앉아보니까 공간감이 굉장히 넉넉하고 편안합니다. 이 핸들은 3스포크 타입으로 되어 있고 잡아보면 너무 두껍거나 얇지도 않고 가죽의 질감 역시 부드럽고 좋습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센터 콘솔 디스플레이입니다. 일단 사이즈는 9인치고요. 가로 세로 비율이 좀 특이하죠? 태블릿 PC를 차 안에 넣어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디스플레이에는 다양한 차량 컨트롤 기능이나 인포테인먼트 버튼이 들어가 있어서 처음엔 좀 복잡한 느낌도 드는데요. 한두 달 적응기만 거치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좀 더 직관적인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쪽을 열어보시면 컵홀더는 나란히 두 개까지 넣을 수 있고요. 앞쪽에 작게 공간이 나와 있어서 크기가 작은 물건들을 여기 넣어주시면 사용이 편할 것 같아요. 기어봉은 작동해보면 살짝 뻑뻑한 느낌도 드는데요. 반응은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시동은 이 버튼을 잡아서 비틀어줘야 하는데 제가 한번 켜볼게요. 일반적으로 스마트키 작동 방식이나 위치가 아니라서 좀 색다른 것 같아요. 1열에 살펴볼 내용이 되게 많았는데요. 드디어 2열입니다. 레그룸, 헤드룸 모두 이만큼 공간이 나오고요. 여성인 제가 앉았을 때는 이 정도의 무릎 공간이 나오는데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이 정도는 무릎이 더 나오실 거예요. 그래도 공간감은 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바닥이 좀 낮게 푹 꺼져 있는 형태라서 운전석 밑으로 다리를 쭉 뻗어도 공간감이 충분할 것 같아요. 팔걸이도 한번 내려볼게요. 컵홀더가 좀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뒷자리 팔걸이에도 작지만 수납 공간이 감춰져 있어요. 여기에는 뭘 넣으면 좋을까요? 간단하게 수첩이나 메모지, 펜 같은 거 수납이 가능할 것 같네요. 2열에도 보시면 송풍구가 따로 잘 되어 있고요. 온도나 풍량, 열선까지도 2열에서 조절 가능합니다. 220V 충전 단자랑 12V 시거잭도 잘 들어 있습니다. 이거 2열에 앉는 분들, 특히 패밀리카로 쓰시게 되면 요즘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은 다 필수잖아요. 뒷자리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충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패밀리카로 적합한 XC60의 진면목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실제로 이 XC60을 장기 렌트로 운영하고 계신 차주분께서 말씀하신 차량의 장점과 단점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가장 좋은 점은 XC60 차량의 안전함과 안정감입니다. 차체가 튼튼하고 주행 안정성이 뛰어난 편이고요. 안전을 위한 기능이 꼼꼼하게 들어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타기에 딱 좋은 차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SUV 차량의 특징이죠. 차체가 높은 편이라 운전할 때 시야 확보가 정말 잘 돼요. 그래서 패밀리카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남편분들은 물론이고 여자분들도 훨씬 수월하게 운전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고속으로 주행할수록 안정감이 더해진다는 점이나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정숙성이 뛰어나다는 점 역시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XC60 가솔린을 타보신 분들은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됐구나 하고 느끼실 정도로 차량의 정숙성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외부는 물론이고 내부 디자인도 만족스럽고 특히 반자율주행 모드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고 하네요.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일단 수입차임에도 불구하고 구매하실 때 프로모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인기가 엄청난 차량이다 보니까 계약하시게 되면 인도받기까지 기간도 꽤 걸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차량을 출발하게 되면 최초의 속도가 붙기까지 좀 딜레이가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아쉬운 점들에도 불구하고 일단 볼보는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타본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전체적인 만족감이 상당히 뛰어난 차량이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실사용자의 후기인 만큼 볼보 XC60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께 많은 참고가 되겠죠? 저희 회사는 장기 렌트나 리스 비교 견적 업체잖아요. 볼보 XC60을 장기 렌트나 리스로 계약하시게 되면 견적이 얼마나 되는지 장단점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분들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나 1661-5519 카베이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정확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볼보 XC60 리뷰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에 의견 남겨주시고요. 영상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자세하게 정리해두었으니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장기 렌트나 리스 정보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들을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리뷰 역시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보실 수 있게 화제의 촬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